안녕하세요, 승일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파와 같이 먹으면 당뇨 개선에 좋은 음식과 대파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대파에는 당뇨를 크게 완화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당뇨 개선은 물론 눈떨림, 손마저림 등의 증상을 없애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섭취 시 당뇨병 발병 위험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대파에는 비타민 B2와 항산 성분도 있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파의 이파리와 줄기, 뿌리 모두에 가득한 마그네슘은 마늘이나 양파보다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대파의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속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를 크게 내려주는데 이 작용으로 혈관이 매우 깨끗해지고 당뇨 합병증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의 당뇨 개선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파와 상추를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상추의 마그네슘은 포도당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즉, 당이 혈액 속에 쓸데없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추 마그네슘과 대파의 마그네슘이 함께 몸에 들어오면 당뇨 개선 효과를 극도로 올려줍니다. 또한 상추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마음껏 먹어도 되는 만큼 당뇨 식단으로 빼놓지 말고 꾸준하게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백미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에는 독입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을 때 백미보다는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이 현미의 섬유질은 당이 분해되어 흡수되기까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린 편인데, 이때 대파의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쌀밥이 주식인데, 이왕 먹는다면 흰 쌀밥보다는 현미를 선택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미밥을 할까 하다가 마트에서 2개 사왔는데요. 양이 상당히 적어서 다음에는 꼭 현미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대파 효능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지 건강. 대파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대파 하나의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토마토 20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기관지와 폐, 호흡기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항아리 성분이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으로 모구 통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먹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대파가 특유의 향과 매운맛을 내는 이유는 바로 항아리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혈액공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MBN 청기누설에서는 대파차를 드시고 15kg을 감량한 여성분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례자분은 몇년 전만 해도 68kg까지 체중이 늘면서 몸도 무겁고 괜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허리 통증이 없으셨는데 살이 찌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운동을 마친 뒤나 식후에 하루 3잔씩 대파차를 드셨는데, 그 결과 15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이 여성분은 체중 감량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피트니스 대회에 도전하여 당당히 입상의 영광까지 안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참 아름다우시죠? 대파차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대파 한 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 1리터에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사례자분은 여기에 귤껍질 말린 것두 줌을 넣어 20분간 끓이셨는데요. 이 한방에서 진피라고 불리는 이 귤껍질의 헤스페린 성분은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파차는 냉장 보관하며 3일 이내로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대파의 흰 줄기에는 사과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뿌리에도 면역력 증진에 좋은 알리신과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감기 예방 및 각종 염증 예방과 피로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럴 때 차로 마시면 참 좋겠네요. 대파 섭취 시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대파가 유익하지만 위장 질병 또는 위궤양 환자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대파와 같이 먹으면 당뇨 개선에 좋은 음식과 대파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